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자동차 10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서요, 가장 저렴한 10위 장난감 자동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리즈니 요 제품이 찰리 맥이라는 사람이요, 1980년대에 이웃집에서 거라지 세일을 하는 데서 10불에 구매를 합니다. 3년 뒤에 경매에서요, 10,000불에 팔렸습니다. 엄청나죠? 3년 만에 10,000불로 뛰었죠. 왜 이 녀석이 경매에서 10,000불이나 받게 될 수 있었냐면요, 자, 표준 모델은 바디가 은색입니다. 바디가 은색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판매를 위해서 만들기 전에 사전 제작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 중에서요, 이 바디 색깔이 밝은 갈색에다가 이 크레인 있죠? 이 그림의 크레인 보시게 되면요,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구성된 제품은 굉장히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2004년도에는요 이 제품이 경매에서 다시요 얼마에 팔렸냐면요, 14,000불에 팔립니다. 자, 14,000불이면요 우와, 이게 1,600만원이래요. 1,600만원이면 와, 지금도 이베이에서 이 매치박스 크레인을 찾아보면요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몇만원부터 해서 몇십만원까지 다양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불이 넘는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제작 모델이기 때문에 몇 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색깔 구성이 그만큼 드물게 되어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위는요 핫힐스에서 만든 빗닉 밴딧이라는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핫힐스 회사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트랙을 만들어서 그 트랙에서 장난감을 얹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제품들이죠. 이 핫힐스에서 소비층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많이 팔기 위해서 여자아이들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핑크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핑크색은 생산이 금방 중단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만큼 더 희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물론 그래서 비싼 것도 있지만요, 자동차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이런 장난감 자동차에 동그랗게 된 운전대가 달려있는데, 이 초기 모델은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운전대 대신 조이스틱 같은 이런 스틱이 달려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잡고 운전하듯이 만들어진 꼭 콘셉트카 같은 모델이었죠. 요 제품이 2004년도에요 이베이에서 15,000불 가량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아, 대단하죠. 15,000불. 15,000불이면 치킨을 몇 마리 시켜 먹을 수 있죠? 와, 일단 엄청납니다, 그죠? 9위인데 15,000불 가량입니다. 자, 그럼 8번째로 비싼 자동차 장난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놈이에요. 가격이 18,000불이 넘어갑니다. 2,000만원 넘어가죠. 중저가 제품은 몇만원에서 10몇만원대까지, 그 다음에 고가로 넘어가면 뭐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제품들도 있습니다. 스케일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만들고 있는 제품들도요, 아말감이라는 회사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말감에서 1:8 스케일의 자동차 장난감이 있습니다. 1:8이면은 거의 60cm 정도 되죠. 자, 이 60cm 정도면 이 무게도 상당할 겁니다. 자, 7번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자동차는요 딩키라는 자동차 회사의 프리워 넘버 22D의 딜리버리 밴입니다. 일단
앞에 캡이 녹색이죠. 바디가 녹색이고 뒤에 박스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자, 이것도 희귀하지만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WE Voice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치웨이 로드라는 곳에 위치한 WE Voice 자전거 샵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이 자전거 샵에서 자기 샵을 홍보하기 위해서 판촉용으로 만든 장난감 자동차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난감 자동차들 중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 희귀하게 되어버린 거죠.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면 모르겠지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닥 많이 팔리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희귀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자전거 회사의 판촉용으로 만든 자동차 장난감이었기 때문에 더 희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차가 나는 거죠. 3천만 원이면 와, 엄청나죠. 이 조그만 자동차가요. 자, 여섯 번째로 가장 비싼 장난감 자동차는요, 바로 요놈입니다. 자, 요놈은요, 바로 토미카 닛산 페어레이디 Z43이 플래티넘입니다. 긴자 타나카라는 보석상이 이 토미카의 40주년이 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석상에서 만든 거죠.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모델 이름 다음에 플래티넘이라고 붙어있죠.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토미 제품의 다른 장난감처럼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백금으로 이 박스까지 만들어졌고요. 장난감 무게는 210g이고요. 길이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자, 실제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파는 요 제품이랑 똑같이 굴러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도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얼마일까요? 거의 8만 불입니다. 이 8만 불은 측정된 가격이긴 하지만 판매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미카의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스텍이 굳이 8만 불이라고 붙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비용 더 할 수도 있고요. 한 대밖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귀성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자동차 5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이름은요, 핫휠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역시 1969년 핑크 리어 로딩 폭스바겐 비치밤이라는 겁니다. 자, 이름 자체가 보면 리어 로딩이죠. 해변에서 타는 그 서핑보드를 차에 실어 놓은 모양을 구현한 건데요.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사전 제작용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줬던 그 제품인데 실제 판매된 제품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지금 이 다섯 번째로 뽑힌 이 자동차랑 다르게 실제 판매된 차량은 차 옆에 그 서핑보드를 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 면적이 조금 더 넓죠. 그래서 트랙에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 테스트를 위한 거는 폭이 좀 좁아요. 뒤에다가 보드를 꼽게 돼 있죠. 그림에서처럼 여기 보시면요, 디자인을 할 때 직접 생산에 들어간 제품은 보드가 사이드에 꼽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제품이 아주 희귀해진 겁니다. 현재까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직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는 다른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비쌉니다. 자,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요, 실제로는 1998년도에 핫휠스의 모회사인 마텔의 전 엔지니어에게 이 자동차 250개를 9,000불에 삽니다. 그 250개에는 25종류의 프로토타입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치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수집가에게 이 비치밤을 팔죠.
얼마에 파느냐? 72,000불에 판매를 합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 마샬은 그렇게 72,000불에 비치밤을 팔고요. 그리고 본인의 차를 바꿉니다. 스포츠카죠. 낫지에 마이크로 차를 바꿉니다. 대단한 투자죠. 자, 지금 현재로는 이 차량의 가치가 거의 12만 5천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4천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죠. 이 조그만 차가 가격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와, 정말 비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4위. 4위는 바로 요놈입니다. 역시 핫휠스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판매를 위한 게 아니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엄청난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1388개의 블루 다이아몬드, 988개의 블랙 다이아몬드, 319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리고 8개의 루비, 18개의 화이트 골드로 차량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는데 60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총 제작 비용이요, 그 당시 14만 불입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하죠. 이 그림 보시다시피 보석밖에 안 보여요. 자, 근데 요 제품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와, 1억 6천만 원. 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형 자동차 세 번째, 3위를 차지한 요 세 번째 제품은요, 바로 24K 골드 부가티 베이런 제품입니다. 이 다이캐스트 모델은요, 24K 금과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차량 앞에 그릴에요, 7.2K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어쩌다 박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박혀 있다는 다이아만 7.2캐럿입니다. 장난감 차의 가격은요, 실제 이 부가티 골드 차량보다 더 비쌉니다. 실제 차량이 거의 150만 불에 거의 한 17억 정도 하는 가격이죠. 근데 이 장난감 이 장난감 자동차가요, 그 가격을 넘어섭니다. 거의 3밀리언 달러에 육박하죠. 한국 돈으로 거의 33억입니다. 이 장난감 자동차가요. 대단하죠. 와. 1대 18로 줄인 이 장난감 자동차가 33억이랍니다. 아, 엄청나네요.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네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두 대가 더 남았습니다. 얘들보다 더 비싼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2위 한번 볼까요? 1대 8 스케일의 바로 람보르기니의 어벤타도르입니다. 자, 이 어벤타도르가 얼마일까요? 68억입니다. 이 1대 8 스케일의 람보르기니가 다른 1대 8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재료 자체가 탄소 섬유에 실제 금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디입니다. 시트도 보석으로 만들어지고요. 바퀴도 금과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다이아몬드고요. 백라이트도 이 보석에다가 착색을 해서 그 불이 들어오는 색깔을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예, 누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와, 엄청나네요. 이 장난감 자동차. 1대 8이면 크기가 1대 8. 이게 바로 60cm짜리 차입니다. 오우! 엄청나죠? 60cm. 자, 이게 온갖 보석과 금으로
막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68억이에요. 얘는요, 중고로 3만원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은 68억이랍니다. 와, 엄청나죠? 자, 요 놈이 바로 2위였습니다. 그러면 1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자동차 1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1위는요, 아까 말씀드린 람보르기니 어벤타도르와 같은 제품이죠. 근데 요 놈이요,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자, 재료가요, 금이 500kg가 들어가 있고요, 기금속이 25kg이 들어가 있답니다. 가격이 무려 85억입니다. 엄청나죠, 85억. 근데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실제 제품도 40만불의 거래가 시작이 된다는데, 물론 옵션이 더 들어가고 커스터마이징이 되면 훨씬 더 비싸지겠지만 40만불 선에서 먼저 시작이 된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1:8 스케일의 이 차가, 와, 엄청나죠. 85억이랍니다. 이 85억짜리 람보르기니 골드 어벤타도르가요, 기네스북에 세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장 비싼 모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로고가 가장 고급스럽게 그런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케이싱, 유리가 방탄이라는 거, 그렇게 세 가지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누가 저렇게, 실제 차보다 훨씬 비싼 85억이라는 돈으로 저런 장난감을 누가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뭐 만수르 살 수 있겠죠, 그 정도면. 자,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자동차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